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특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프리앰프 드라이브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벤슨 프리앰프입니다. 네. 클린 부스터부터 오버드라이브, 퍼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넓은 레인지의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다목적 페달 벤슨 프리앰프는 압도적인 사운드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왔던 1981과 마찬가지로 벤슨 프리앰프 역시 다양한 컬러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 만나볼 모델은 바로 이 턱시도라는 모델입니다. 전세계에 100대만 생산이 됐고요. 이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도 있을 것이고 뭐 일본에서도 판매되고 뭐 독일에서도 판매되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7대씩만 보냈다라고 하네요. 버즈비에 7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턱시도를 살 수 있는 곳은 버즈비밖에 없다. 이건 제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개로 경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화이트 컬러의 케이스에 블랙 컬러의 로고와 노브를 채용함으로써 더 모던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모델입니다. 벤슨 프리앰프 턱시도의 사운드를 은총 씨 연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 독특하게 이 기존 저희가 이 스탠다드예요. 이게 이 색깔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색깔이 올라와 있고 이 벤슨은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다른 색상이 출시됐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색상을 홍보하고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리버브닷컴이라든지 해외에서 뮤지션즈 프렌즈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가끔 이렇게 불시에 뜹니다. 불시에 떴을 때 확 사야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벤슨도 재밌는 게 똑같아요. 1981과 똑같은 게 디자인과 이런 건 변하지 않으면서 색깔 놀이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 벤슨도 그 리셀가가 비싼 색깔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좀 옆에 이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본 거 중에 민트랑 핑크 색깔이 핑크색 있죠. 예. 리셀가 비쌉니다. 그거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컬러가 오렌지 컬러랑 빨간색. 오렌지랑 빨간. 빨간색 진짜 예쁘죠. 빨간색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뭐 또 날지 모르겠지만 색깔 놀이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 보니까 핸드메이드로 다 수작업으로 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와 턱시도를 같이 물려서 사운드는 들어가 있는 회로라든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론 핸드메이드 때문에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제품인데 이제 케이스가 변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벤슨을 제가 이전에 은총 씨랑 리뷰를 할 때도 그 사운드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드라이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두 개를 물려서 은총 씨가 오늘 연주를 한다길래 어떤 사운드가 날까 했는데 이거는 약간 저의 주장이지만 벤슨을 사실 분은 두 개를 같이 사라라고 할 정도로 이 드라이브랑 프리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게인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클린 부스터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두 개가 물렸을 때 그 밀도 그리고 이 질감이
정말 아름답다 드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됐습니다. 정말 아까 현영님이 듣자마자 어 정말 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탄을 넘어서 약간 그 하트 어택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그 제가 리뷰할 때마다 맨날 그 출연시키는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군이 그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줄리아 드림 신보가 맞습니다. 나오는데 맞습니다. 벤슨으로 녹음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딱 이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뭐 많은 이펙터들을 샀지만 그 친구도 약간 이펙터 환자거든요. 네네, 환자인데 최근에 산 것 중에 벤슨보다 만족한 이펙터는 단연코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자기는 이걸 하나 더 살 거다. 그래서 자기 메인 사운드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 벤슨을 써보시면 그냥 두 개 사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두 개가 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느낀 게 아 역시 이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고 역시나 잠깐 치고 지나가면은 뭐 까먹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현영님도 워낙 페달보드가 복잡하고 이미 뭐 많기 때문에 뭘 하나 빼고 놓고 하는 게 귀찮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도 벤슨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고 저는 오늘 일곱 대 중에 한 대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처음 벤슨 들어왔을 때부터 구입은 결정은 했었지만 색상 때문에 잠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 그랬죠. 흰색 언제 들어오냐고. 근데 진짜 이번 어떻게 흰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원했던 옵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구입을 하시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몇 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은총 씨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주제에 잘 어울리는데 신발을 모으세요. 신발을 모으는데 이 신발을 모으다 보니까 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신발을 모으는 편인데 저는 이제 은총 씨는 에어조단 저는 에어포스 원을 모으는 스타일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플랫한 컬러를 즐겨서 그러니까 흰색에 이제 소울이라든지 스우시마크만 색상이 다른 색깔을 주로 저는 공략을 해서 한국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편이고요. 은총 씨까지는 드로우까지 이용하면서 이 기존의 색상들보다는 이제 특이한 색상을 많이 겟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이 또 여기서도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 흰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은총 씨가 뭐랄까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리셀가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리미티드 에디션을 갖고 특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